국민연금이 2022년까지 자신의 투자 자산의 50%를 투자하겠다. 20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얘는 잠깐 유행하고 마는 게 아니라 메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금융그룹의 격이 다른 금융전문 토크쇼 토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7화에 이어서 기후경제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네. 각 나라별로 네. 이 기후정책과 그에 따른 시장 네. 변화 네. 그리고 기업들의 태도 변화는 어떤가요? 네, 일단 각 국가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최근 급속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EU의 경우 올해 3월 채택된 유러피안 그린딜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헝가리 이 국가들이 다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였습니다. 다 전염병 확산이 아주 심각한 나라들이네요. 네네, 그런 나라들이 다 이제 탄소 중립을 법제화했고요. 미국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사실 현재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예전에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한 탈퇴했죠. 바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다시 재가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2050년 탄소 중립 예. 그리고 2035년 에너지 분야 발전 분야 탈탄소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이 탄소를 중립화시키기 위해서 네. 정책적으로 밀어붙일 네. 그 에너지 산업 네, 네. 그쪽이 투자 측면에서 유망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해서 중국이 탈탄소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도달하고 206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거를 중국에서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고요. 시진핑 주석이 발표했나요? 맞습니다. 아, 네, 그럼 뭐 확실하네요. 네, 맞습니다. 발표했고 일본도 최근 스가 총리가 네. 국회 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예. 시정연설에서 예. 2050년 탄소 중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주요 국가들의 정책 결정자들이 네. 이제 그런 정책을 발표를 네. 했는데 네. 이에 따른 어떤 시장의 변화는 어떤가요, 지금? 네, 시장의 변화에서 가장 크게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연기금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르웨이 국부 펀드라든지 스웨덴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 발전 그리고 석탄 채굴 산업 그리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현재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학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를 공표한 바가 있고요. 저희 하나금융그룹도 이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경영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기업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네.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을까요? 기업들도 탄소 중립을 선언한 기업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예. 보면은 애플이라든지 구글, 아마존 그리고 심지어 석유 기업인 BP 같은 기업도 탄소 중립을 해나가겠다 예. 이렇게 발표한 바 있고요. 옥시덴탈도 미국 에너지 기업으로는 최초로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뭐 좋은 현상이네요. 네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다른 걸 쓴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토크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알리백이라는 거를 언급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예. 먼저 알리백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알리백은 신재생 에너지로 자기네 에너지원을 100% 쓰겠다. 이런 목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군요, 단체. 네, 어떤 이니셔티브, 예, 예. 네, 국제적 공동행동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알리백에 가입한 회사들은 앞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겠다 예. 이런 거를 선언한 거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네. 기후변화에서 네. 이 탄소 배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제 온실가스 중에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에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는 크게 두 가지 위험을 앞으로 초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가 물리적 위험. 가뭄이 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나서 실제 어떤 피해를 부동산이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게 메뚜기 때.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환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국의 그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서
탈탄소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예. 이제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화학 기업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탈탄소화로 가면서 전환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전환 위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네, 전환하려면.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위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후 변화에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탄소 배출을 좀 막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은 이제 알겠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 기후변화와 또 ESG라는 용어가 요즘 많이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ESG가 요즘에 전 세계 투자에서 가장 핫하고 떠오르는 투자의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ESG, 그게 뭔가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ESG 개념이 아직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E는 환경, environmental, 그리고 S는 social, 사회, 그리고 G는 governance, 지배구조. 이렇게 해서 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우수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ESG 투자입니다. 예. 일단은 환경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제 정책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위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업이나 산업, 경제에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 부분은 공급망 관리와 생산물 안전 책임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공급망 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 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콩고에서 코발트 채굴을 하는데요. 거기 아동들이 많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라든지 글로벌 유수기업들은 이런 아동들을 동원하는 인권 침해 이슈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배터리 생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요. 그리고 생산물 책임 관련해서는 전 세계의 유수 가구 기업이 서랍장을 만들었는데 서랍장이 떨어져서 아이가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원에서 생산물을 제조한 업체가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서 그렇게 배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관련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배구조가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배구조와 현재의 전염병과도 사실 좀 연관이 있는데요. 현재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위기에 처했잖아요. 네. 그런 위기 관리 능력 대응을 잘하려면은 이런 기업의 지배 구조가 우수해야 된다는 게 많은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인식이 많아지면서 ESG에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트렌드에 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예. 국민연금이 최근에 2022년까지 자기네 투자 자산의 50%를 ESG 우수 기업에 투자하겠다. ESG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고요. 네. 하나금융그룹도 ESG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책임은행 원칙의 서명기관으로 가입돼 있고 그리고 하나금융그룹의 5개 계열사는 스튜어디십 코드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영 전략으로 ESG를 채택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경영 강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금융그룹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금융상품 분류 체계를 정비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하나캐피탈은 ESG 채권 한 3천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또 발행한 바도 있습니다. ESG 채권은 아마도 그 채권을 발행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ESG 관련된 곳에 쓰겠다는 맞습니다. 그런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 하나금융그룹 소속이라는 게 좀 자부심이 느껴지는 순간인데요. 기후변화, 뭐 주목받는 ESG 이런 환경에서 이제 산업의 변화가 궁금한데 좀 뭐 유망산업이라던가 좀 사양산업 그런 게 이제 나뉠 것 같은데 탄소 중립 정책에 일환으로 이제 각국에서는 그린딜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딜? EU 같은 경우에는 6개 정책 분야,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지속가능한 운송, 그리고 건축, 그리고 농식품, 생물다양성 이 분야에 20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유러피언 그린딜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한국판 그린뉴딜에도 2025년까지 약 7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우리나라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저는 투자를 하고 싶어요. 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라 함은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국내 상장 업체로는 태양광 쪽에는 하나솔루션 같은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풍력
관련해서는 CS윈드, 삼강에멘티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 업체로 조금 검색을 해보시면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이제 그 재생에너지, 네. 풍력, 태양광 관련한 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글로벌리하게 사업하고 있나요? 아니면 국내에서만 하나요? 많은 업체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앞으로 가치는 계속 증가하겠네요. 네, 기업 맞습니다. 가치는. 네. 근데 그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네. 투자는 너무 우당탕 들어가시면 안 되고 네, 한번 네.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다가 네, 네. 조금 이렇게 가격이 빠지면은 충분히 들어갈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재생에너지는 잠깐 유행 타고 마는 게 아니라 뭐 2050년, 뭐 2060년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 메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안목으로 투자할 만한데 네. 그래도 투자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싸게 사는 거. 네. 싸게 사야 되니까 네. 지금 이렇게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막 들어가면은 좀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뭐 또 뭐 없어요? 그거 말고? 재생에너지 말고 일단 전기차라든지 다들 많이 아시다시피 수소차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 어디가 있죠? 뭐 테슬라니까요? 네,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를 보면은 전기차가 얼마나 지금 시장에서 핫한지를 알 수 있고요. 네. 수소 관련 국내 업체들도 최근에 주식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은 걸로. 뭐 현대차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환경차로 인해서 현대차도 네. 주가가 많이 최근에 올랐고요. 사실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변화를 시계열로 보면은 투자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가 있고 투자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런 시가총액 변화만 봐도 시장이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풍력 이런 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은 또 발빠르게 이런 거를 감지하고 네. 또 이렇게 돈이 몰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가격은 또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하여간 뭐 최대한 좀 조정받을 때 좀 분할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네, 네. 엉덩이 무겁게 네. 꼭 지키고 있는 게 네. 나중에 이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중요한 한 산업이 지금 눈이 반짝반짝 하십니다. 네, 지금 산업이 있습니다. 그 산업이 뭐냐면 축산업 관련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를 수도 있는데 축산업이 온실가스 배출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죠?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원을 많이 쓰고 예. 하기 때문에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를 대체를 하려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활발히 지금 진행되고 예.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체육 시장인데요. 네. 최근에 미국의 대표적인 대체육 기업인 비욘드미트라고 있습니다. 예. 비욘드미트는 우리나라도 수입을 해서 네. 지금 국내에서도 사 드실 수 있는 맛있어요. 드셔보셨어요? 이미 먹었죠. 네, 예. 네. 괜찮습니다. 대체 저도 먹어봤는데 대체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욘드미트가 최근에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업체 중 하나는 임파서블 푸드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음식. 그렇죠. 임파서블 푸드는 버거킹에 임파서블 와퍼를 내서 출시를 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임파서블 와퍼는 고기 패티를 대체육을 쓰는 거죠. 그렇듯 이제 대체육 시장이 사람들이 점점 관심이 많아지고 앞으로 또 커질 수 있는 시장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그 지금 각국 정부가 이 네. 탄소 배출을 좀 규제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탄소가 많이 나오는 뭐 네. 석탄이나 석유를 네. 베이스로 근간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산업들은 네. 조금 투자 매력이 떨어지겠네요. 아무래도 조금 지금 전 세계 이런 규제 환경에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화석 연료에 대한 익스포저가 많은 산업들은 기후변화의 예. 전환 위험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이 각국이 조금 장기 플랜을 가지고 탄소 배출을 좀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긴 안목으로 투자를 해놓으면은 좋은 수익을 줄 것 같은데 대신에 그런 게 있어요. 그 하여간 뭔가 투자를 할 때는 비싸게 사면 안 돼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돈이 많이 몰렸어요. 지금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계속 오르는 건 없죠. 한번 확 오르면은 또 조정받기 마련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메가 트렌드예요.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은 기분 좋게
좀 투자를 몇 번 나눠서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화석 연료 배출이 많은 이제 산업은 저희가 조금 주의해야 된다 얘기를 했지만 이런 지금의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규제 환경에서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도 또 주의 깊게 볼 수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업종? 예를 들면 CJ 제일제당에서 최근에 화이트 바이오를 생산한다는 바이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화이트 바이오는 바다에서 100% 생분해되는 플라스틱 대체 하는 지금의 규제 환경에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 맞춰서 지금 생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화이트 바이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면은 이런 거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들은 점점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듣네요. 화이트 바이오. 네, 화이트 바이오. 그런 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네, 있으면 좀 진작에 좀 왔지만 이제서야 잘하겠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시간이 조금 걸릴 이슈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초기에 좀 들어가면은 돈 벌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든지 초기에. 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대중을 위해서 출연하셨는데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오늘 이런 기후 변화, 기후 경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식이 변화해야 더 좋은 세상, 그리고 환경적으로 더 깨끗한 세상 저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꼭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님은 아까 말씀하신 RE100 거기에 가입할 자격이 있나요? 네, 저도 가입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난 7화와 8화에 이어서 기후경제가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기후경제라는 게 제가 볼 땐 이거는 길게 갈 테마니까 꼭 이번 기회에 잘 숙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쉽지만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벽이 다른 토크쇼 토크원, 다음 편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원이었습니다. 토크원 다음 편이 기대된다면 하나금융그룹 유튜브 하나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